안녕하세요. 루트다이입니다. 미국 시간 3월 3일 월요일 애플의 팀쿡은 본인의 X계정을 통해서 에어와 관련된 제품을 이번 주 중에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서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 시간 3월 4일 화요일 오늘 M3 아이패드 에어가 출시되었습니다. 채널에서는 재작년 아이패드 6세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애플 두 가지 크기의 M2 아이패드 에어 출시를 2024년에 M3를 2025년 상반기 출시 예정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애플이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또 제품을 출시하겠냐는 의구심을 가지셨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 이 정보를 접했을 때 의아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출시가 되니까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애플은 작년 5월 7일 M2 아이패드 에어를 출시하였기에 오늘로써 불과 10개월 만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 셈입니다. 이런 빠른 제품 주기는 애플 제품 라인업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세대 아이패드 에어는 작년부터 두 가지 크기로 나오고 있죠. 11인치는 $599, 13인치는 $799입니다. 한국 가격은 각각 94만 9천원, 124만 9천원입니다. 미국 기준 사전 예약은 오늘 시작이 되었고 정식 출시일은 3월 12일입니다. 한국은 아직 사전 예약 시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미국 출시 후 4주 후인 6월 8일 시작이 되었기에 비슷하게 약 4주 뒤에 한국에서도 사전 예약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7세대 아이패드 에어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M3 칩이 탑재되면서 향상된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선 기기들 탑재된 M3 칩셋은 10코어 GPU가 들어갔지만 7세대 M3 아이패드 에어에는 9코어 GPU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기존 M3 맥북 에어 기본 모델에 들어간 A코어 CPU와 GPU의 칩셋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또는 최근 학생 할인 기간을 이용해서 M2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하신 분들은 조금 속상하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다른 중요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M2 아이패드 에어를 토사구 패드로 만들지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갖고 계신 M2 아이패드를 처분하고 M3로 업데이트해야 할 큰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7세대 아이패드 에어가 출시되면서 새로운 매직 키보드가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M2 아이패드 에어와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멀티터치를 지원하는 글라스 트랙패드가 탑재된 새로운 매직 키보드 구매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미화 $269, 한화는 41만 9천원입니다. 역시 환율 때문에 한국 구매는 좀 편하게 권장해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 애플 교육 할인이 3월 13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학생 할인은 한국 기준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오늘 M3 칩셋을 탑재한 7세대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하면서 11세대 아이패드 또한 공개를 하였는데요. A16 칩을 탑재해서 프로, 에어, 미니 보급형을 명확히 나누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예산이 있으시면 새로 출시한 M3 아이패드 에어 구매가 좋겠지만 조금 낮은 성능의 M2 아이패드 에어를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사용이나 기타 아이패드 사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3월 4일 기준 쿠팡의 2024 아이패드 에어 11인치는 82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10코어 CPU와 GPU 가 탑재된 M4 칩을 갖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13인치와 15인치 M4 맥북 에어 출시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빠르면 이번 주에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꼭 기다리셨다가 확인을 해보시고 주문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에어 라인업 출시가 연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쿡이 에어라고 강조한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출시되는 에어 라인업들은 걱정 없이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